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디어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포켓몬 카드팩 한정 프로모션 박스 무한존, 이거를 여러분들과 사부작사부작 아주 멋지고 신속하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닐이 같이 생긴 박스를 벗겨보면은, 자, 이게 바로 무한존 박스고요. 자, 한번 까봅시다. 내용물은, 이게 한정판 프로모션 팩인가 봐요. 자, 이렇게 프로모션 팩이 들어 있고요. 자, 무한존 카드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패키지를 한번 사부작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물론 이 한정팩 레어 이것도 까볼게요.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한 잔씩 까보기. 과연 뭐가 뜰 것인가? 에나비, 귀여운 에나비가 등장했고요. 바닐푸티가 등장했고요. 바닐푸티 이렇게 등장해줬고요. 자, 오케이징, 오케이징이 나왔고요. 오, 진화형 나왔어요. 베바닐라. 오, 베바닐라. 오, 이거 레어템 아니에요? 갈가부기 V가 나왔습니다. 자, 갈가부기 V 이렇게 나왔고요. 자, 한팩 깠고요. 자,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오프. 자, 원숭이가 등장했죠. 바오프라는 원숭이가 등장했고요. 페이검, 거미가 등장했고요. 자, 아차프. 자, 아차프고. 이 사람이 그거예요. 무한존에 있는 그 보스 되는 사람 같은데, 자세한 거는 보고 얘기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수이쿤 나왔어요. 수이쿤. 자, 얘가 한 2세대인가 1세대 전설 포켓몬이죠?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은근 괜찮은데? 수학 괜찮아요? 나쁘진 않네요. 가끔씩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드 개봉기 같은 것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심화사리. 심화사리 진화형이죠? 심화사리 진화형 나왔고요. 희귀한 화석. 자, 이렇게 희귀한 화석 나왔고요. 와, 대박. 히포포타스랑 아마돈이 같이 나왔어요. 히포포타스가 아마돈으로 진화하죠? 네, 같이 나왔고요. 오, 대왕 끼리동. 대왕 끼리동 반짝반짝 빛나는 빛나리 레어템이 나왔고요. 아, 빛나리 레어템이래. 빛나는 레어템. 빛나리가 아니오죠? 자, 계속 까보겠습니다. 자, 뭐가 나왔냐면은, 자, 이렇게 지꾸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 지꾸리가 보면은 원래 갈색에다가 귀여운 배경이면은, 지금 이 지꾸리 같은 경우에는 사납게 생겼어요. 얘가 좀 사납게 생겼습니다.
자, 썬더 라이가 등장해줬고요. 자, 썬더 라이 등장했고요. 링곰 더구더라 외관이 사납게 생겼는데 진짜 사납게 나왔죠. 링곰이 등장했습니다. 아차키. 자, 이렇게 아차키가 등장해줬고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터프니스 망토. 자, 터프니스 망토 카드가 나왔고요. 자, 보면은 아, 중복이야. 히포포타스랑 더 시바사리 중복 떴고요. 중복이지만 떴습니다. 아, 푸린. 얘 노래를 들으면 모두 잠에 빠진다는 전설의 캐릭터 찌로우크가 등장했습니다. 찌로우크가 등장했고요. 폭슬라이. 폭슬라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했습니다. 자, 폭슬라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했고, 자, 여기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나보면서 탐리스. 자, 이 귀엽게 생긴 커여운 탐리스가 등장했고요. 자, 탐리스. 빼미스로우가 등장했고요. 이 빼미스로우는 이번 세대가 아니라 7세대. 그러니까 이 나오기 전 7세대에서 나온 그 뭐냐 거기에서 나오죠. 처음 시작할 때 주는 스타터팩에서 나오는 캐릭터예요. 자, 푸린 중복. 중복 거르고 따라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 따라큐가 사기급 능력이 있다고 하죠. 오, 나왔습니다. 보만다 V. 보만다 V 퀄리티 보세요. 와, 대박 아닙니까? 아, 보만다 V고요. 자, 나머지까지 격렬하게까지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디보미가 나왔고요. 자, 고디보미. 야나프. 야나프가 나왔고요. 기어루가 나왔네요. 기어루. 응원 와이나팔. 응원 와이나팔은 어디에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 파치드래곤이라는 드래곤족 타입 포켓몬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했고요. 헐, 헐, 세 장 다 중복이에요. 기어루, 링곰, 직구리 거룹니다. 걸어주시고요. 오, 칼라마네로. 칼라마네로가 오케이진 진화형이죠? 후파. 와, 전설 포켓몬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돼야죠.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자, 양치코가 나왔고요. 아, 양치코가 아니라 영치코군요. 양치코. 자, 찌로우크 진화전 찌르버드가 등장했고요. 자, 바닐 리치가 등장했습니다. 바닐프티, 바닐 리치, 베바닐라형으로 진화하죠. 스완나도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스완이 강물 그리워라. 아, 골루거가 등장했습니다. 고스터 타입 중에서 좀 파워가 세게 생긴 포켓몬이죠.
자, 다음 팩에서는 비브라바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잠자리 비브라바가 등장했고요. 고디보미 찌르버드 바오키 거르고요. 대박! 딴딴따란 따란따란따란 무한다이노 거다이맥스 버전입니다. 와, 떴다, 떴다, 떴다. 떴습니다. 개이득인데? 개이득을 좀 본 것 같고요. 충복이야. 바닐리치가 등장했습니다. 바닐리치, 야나프, 썬더라이. 다 중복이고요. 거릅니다. 자, 어치루돈. 어치루돈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헐, 대박. 산오르곤. 산오르곤 V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맥스라는 거죠? 와, 대박.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벌써부터 이렇게 중복이 많이 뜨다니. 지르버드가 등장했습니다. 아, 얘 세 장인데. 아, 두 장 더 있으면은 엑조디아인가요? 지그재구리. 우리 귀여운 지그재구리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영치코, 폭슬라이 거르고요. 번치코가 등장했습니다. 와우, 번치코 퀄리티 괜찮네요. 번치코가 퀄리티가 은근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꼬지보리가 등장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오리지요. 지그재그리 또 중복이 이렇게 세 장이 발표됐습니다. 거르고요. 스파이크 마을. 스파이크 마을이 등장했습니다. 스파이크 마을이 어떤 마을일까요? 시티 이름 같은데. 와, 귀엽다. 링곰 진화 전이죠? 링곰 진화 전인 깜찌곰이 등장했습니다. 진짜 까무잡잡하니 귀엽게 생겼네요. 달마카 가라르 버전 등장했고요. 아, 가라르 버전이 아니라 달마카가 등장했고요. 자, 파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새 조련사가 왜 등장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련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 조련사가 등장했고요. 따라 큐 거르고요. 자, 계속해서 까재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무장조가 등장했습니다. 자, 무장조 등장했고요. 훔쳐우! 아까 그 마폭신가 그거 진화 전이죠. 네, 등장했고요. 골비람. 골비람 캐릭터는 골루고 진화 전이에요. 야나키. 오, 야나키 좀 멋있게 나왔는데요. 오,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마돈 생긴 게 저 아까 거랑 좀 다르게 생긴 것 같죠?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까보겠습니다. 또 중복 3장 추가요. 거르고요. 아, 썬더볼트가 등장했습니다. 썬더볼트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오레곤. 오레곤이가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은 카드 강인 만큼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또 찰지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던숭이가 등장했습니다. 네던숭이. 찌로꼬.
찌르꼬가 찌르버드 찌르호크가 되는 과정이고요. 곤율랭이 등장했습니다. 아유, 곤율랭 좀 귀엽게 나왔네요. 불비달마. 불비달마 생긴 게 인상적이네요, 아주. 자, 뭉게뭉게 스모크가 등장했습니다. 뭉게뭉게 스모크가 어디에 쓰는 건지 자세한 건 모르겠고요.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해서 또 중복 3장이 추가로 공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중복 3장 거르고요. 텔케티? 텔케티인가요? 텔케티. 텔케티죠? 텔케티네요? 고양이가 등장했고요. 파츠루돈 등장했습니다. 파츠루돈. 파츠루돈이 등장했고요. 노고치. 노고치가 등장했고요. 시라칸. 시라칸이 등장했고요. 바오프는 중복 거르고요. 자, 두송이가 등장했습니다. 두송이 여자 캐릭터 같은데 파치레곤 또 나왔네요. 중복 거르고요. 아이고야, 심화사리. 심화사리가 또 나왔네요. 거르고요. 아차프 골루구가 등장했습니다. 골루구 거르고요. 아유, 우리 귀여운 병아리 아차모가 등장했습니다. 나몰빼미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오, 켄카! 어, 켄카. 귀엽게 생겼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빠르게, 순석하게 까봅시다. 자, 훔쳐우 달마카 꼬지보리. 새 친구가 등장했는데, 거르고요. 중복이에요. 자, 파워풀 에너지. 와, 핫썸 맥스 버전입니다. 와, 핫썸 맥스 버전 퀄리티 괜찮네요. 핫썸 맥스 버전 등장했고요. 자, 이렇게 또 중복 3장 거르고요. 푸크린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귀여운 푸크린. 이번에 푸크린이랑 프린이 페어리 타입으로 등장을 했죠. 곤율 거은이가 등장했습니다. 곤율 거은이. 아, 곤율랭. 여던송이, 찌로크, 아차키. 어머나 세상에나. 4장이 다 중복이네요. 거르고요. 오! 이번에 두송인데 다른 카드예요. 홀로그램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홀로그램 카드 괜찮아요. 오, 홀로그램 카드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까보면은, 아, 오케이징. 오케이징 중복 거르고요. 아, 이 친구 모르는 친구 없죠. 무스툼니라는 친구고요. 무스툼니, 기기어르. 기기어르 나왔으니까 기기기어르가 나오면은 게이득이죠. 칼라마네로. 칼라마네로 중복이죠. 거르고요. 와, 기기기어르. 쓰뚠 뚜뚜뚜루 뚜뚜뚜루뚜. 와, 기기기어로 나오면 게이득 같았는데 기기기어로 떴어요. 생긴 게 멋이죠?
에나비가 이렇게 등장했고요. 바닐푸티 고디탱. 바닐푸티 중복이죠. 거루고요. 고디탱이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고디모 아젤이 등장했습니다. 아우, 저 개인적으로 플라이곤이 좀 귀엽게 생겼다 생각은 했는데, 플라이곤도 떠졌네요. 자, 이번에 팩 한 팩을 까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아요. 자, 중복 3장 추가요. 걸리고요. 로즈 타워가 등장했습니다. 로즈 타워. 와, 모코 나이퍼. 나몰베비 최종 진화형이죠? 페이검. 4장이 다 중복이 떴네요. 거르구요. 갈가북이 거다이맥스 버전입니다. 아까 다이맥스였죠? 이거 거다이맥스라는 북이고요. 거다이맥스 갈가북이가 떠고졌고요. 아차프 중복 거르구요. 파라섹트가 등장했습니다. 톱치도 이렇게 등장했고요. 우리 귀여움이 톱치. 요싱 리스가 등장했는데, 와우, 이름 특이하네요. 터보 패치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터보 패치. 4장이 다 중복이에요. 거르고요. 와! 가로막구리가 등장했습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가로막구리 생긴 게 끝내주죠? 좋아. 마지막 카드고요. 자, 마지막 카드로. 와, 씨. 마지막 카드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중복이 3장 등장했습니다. 거르고요. 하이드 에너지가 등장했습니다. 자, 아리아도스라는 거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직 소드실드 한정판 레어템이 남았어요. 까봅시다. 마지막 카드인 만큼 신중하고 알차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떠줄 것인가. 제가 뭘 본 거죠? 가로막구리가 또 등장했습니다. 어우, 세상에. 어우, 중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다 까본 결과 이렇게 비중 높은 카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 빛이 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빛이 나는 퀄리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거다이맥스 무한존 팩을 까봤습니다. 무한존이어서인가 보지. 퀄리티도 괜찮고 까봤을 때 즐거움이 있는 카드깡이었었던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의 카드깡 성공 대박입니다.